자, 컬러링이나 빌드업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들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스테인으로 끝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스테인도 쉽지는 않죠. 굉장히 쉽지 않죠, 사실은. 풀지루코니아가 많아지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빌드업을 안 하게 돼서 편하게 됐지만, 쉐이드라는 걸잘 모르기 때문에 컬러링이나 스테인을 하더라도 쉐이드가 맞는 경우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스테인의 어려운 점을 좀 개선하고 좀더 쉽게 스테인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테인인데 스테인처럼 표면에 좀 지저분한 느낌, 좀 튀는 느낌을 없애고 빌드업한 것처럼 좀 안정적이고 깊은 쉐이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지금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테스트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3D 마스터의 5M2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마이크로 빌드업이라고 해가지고 빌드업의 효과를 낼수 있는 스테인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얇게 발라보겠습니다. 얇게, 얇게. 이 스테인의 정확한 색상을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컬러링 되지 않은 불투명한 하얀색 코팅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여기다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균일하게 바르는 게 관건이고요. 점도 조절이 안 되면은 두드러진 부분에는 얇게 될 거고 움푹하게 파인 부분에는 두껍게 올라가겠죠? 그런 걸좀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훨씬 좋은 결과가 있겠죠? 네,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물론 서비컬 쪽으로는 좀 두껍게 가겠지만 이게 최종적으로 0.1mm 두께에서 색감이 나오게 하기 위한 거여서 전체적으로는 일률적인 두께로 하려고 합니다. 이제 구워볼게요. 네, 잘 구워져 나왔고요. 자, 보겠습니다. 5M2. 색감이 굉장히 정확하죠? 아주 좋네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두께 한번 체크해 볼게요. 같은 부분을 잴게요. 1.5, 1.6, 네, 여기가 1.4. 두께가 0.1mm 늘었네요. 0.1mm. 그래서 색감이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이제 에나멜 해볼게요. 자, 이것은 이제 에나멜 느낌, 예, 파우더로 레이어링 한것 같은 자연스러운 에나멜 느낌을 줄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잘 섞어서 한번 발라 볼게요. 자, 이놈을 덧칠하는 거죠. 제가 이제 붓을 이용하지 않는 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 것 같고. 자, 붓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네, 아무나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두 번째 이유는 좀 균일하게 바르기에 숙련되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붓을 하지 않고 이런 도구로 쓰시면 훨씬 쉬워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일, 여러분들한테
일이 좀더 쉽고 정확해지게 하기 위해서 만든 방법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쉽고 정확하게 한다. 네. 일이 빨리 끝나야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쉐이드를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좀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할수 있겠어요? 자, 바르고, 두껍게 바르는 게 아니라 얇게 발라서, 최대한 균일한 두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툭툭툭툭 치면 얘네들이, 매끄럽게 모이니까 그런 것도 좀 시도해 보시고, 예, 일단 이렇게 발랐습니다. 다시 한번 구워 볼게요. 자, 보세요. 어떻습니까? 할만하죠? 네. 네, 마이크로 빌드업이라고 해서 아무튼 스테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세요. 스테인을 좀더 편안하게 하는 거. 스테인을 단독으로 발랐을 때는 사실은 어렵죠. 네, 어려워요. 자연스럽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마이크로 빌드업 이렇게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를 하니까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하얀색, 설측을 보면 되겠네요. 이 지르코니아는 지금 굉장히 불투명하고 하얀 그대로예요. 컬러링도 하지 않았고요. 제가 항상 자주 말씀드리는 얘기인데, 지르코니아 블럭이나 컬러링 리퀴드, 그리고 현재 많이 통용되고 있는 그 스테인들의 사실은 비타 쉐이드 가이드, 클래식이나 스디마스터 쉐이드 가이드와 사실은 그 색상, 쉐이드 체계가 사실 맞지 않아 흉내내는 식에서 끝나고 있는데, 어차피 블록도 그렇고 리퀴드도 그렇고 스테인도 그렇고 현재 지금 사용되는 제품들이 비타의 쉐이드 가이드와 같지 않다면 그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법으로 좀더 정확한 쉐이드 체계를 이해해서 색상 체계나 투명도 에나멜 체계를 좀 이해해서 새롭게 만들어서 시도를 하면 훨씬 좋은 결과가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 빌드업을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컬러링이나 빌드업에서의 스트레스를 여러분들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도 훨씬 정확한 쉐이드를 낼수 있기 때문에 더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5M2를 보여드렸지만 5M1과 5M3도 모두 명도 5를 넘어 명도 4, 3, 2, 1 3D 마스터 전체 26개에 대한 쉐이드도 똑같이 마이크로 빌드업 새로운 스테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